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인 조선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조선이야. 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인 조선. 실학이라는 게 나오네요. 실학의 등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실학. 뭐? 안 했어요. 여기 할 차례 맞아요. 실학. 자, 실학이 발생할 무렵에는 어때요? 백성들은 전쟁, 지금 큰 전쟁이 났었죠, 그죠? 맞아요? 사람들이 뭐 반은 죽은 거예요. 그지? 관리들의 부패. 자, 공무원들이죠? 그 당시에, 그지? 공무원들의 부패. 부패가 뭐야? 지 돈만 챙기고, 백성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네 돈만 받아먹고, 그지? 나쁜 짓은 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또,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으로 인해서 어때요? 힘든 삶을 살았어요. 전쟁 때문에 먹고 살 길도 막막한데 관리들은 부패하지 무거운 세금으로 살 수 있겠어? 살 수 없겠어? 그저 못 살아요. 등장 배경. 조선 후기에 조선 전기 중기 후기로 따지면 후기라고 하는 거예요. 3분의 1씩 자르는 거지 대충. 그죠? 일부 학자들은 당시의 학문이, 그 당시에 배우는 학문이 뭐라고? 실생활과는 거리가 멀대요. 먹고 사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우리 예를 들면 시나 소설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한다고 쌀이 나와? 뭐가 나와? 차라리 무슨 실과처럼 요리법, 농사 짓는 법, 뭐 이런 거를 배우면은 어때요? 실생활하고 거리가 있어요? 있죠. 그런 게 실생활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학문은 실생활하고 거리가 멀었대요.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왜? 그전에는 조선 초기에는 잘 살아가지고 그런 게, 그지?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그때는 시나 그지 뭐 이런 것만 잘해도 좋았는데 이게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실생활하고 거리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문이 뭐라고? 실학인 거예요. 실학을 연구하였대요. 누가? 학자들이 아니라 일부 학자예요. 일부. 응? 일부 학자들이에요. 주로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네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실학자들의 주장을 한번 볼게요. 우리 것에 대해 우리 것, 우리 것에 대한 연구에 힘써야 된다. 야, 앞에 봐. 왜 둘이 쳐다보고 있는데. 관리는 백성을 위해서, 관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부패하면 안 되죠.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바르게 해야 돼요. 지금 이 당시에 바르게 안 했잖아요. 부정부패. 부패했다며요. 또 청나라에, 청나라가 그 당시에 잘 살았어요. 학문도 기술도 발달해서 청나라의 문물하고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실학자들이 주장을 했어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게 실학이죠.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거, 그죠? 공업하고 상업도 장려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조선시대 때는 공업하고 상업을 장려하지 않았어요. 아주 천한 걸로 봤어요. 토지제도를 바꿔서
토지제도를 바꾸어서 농민에게 땅을 골고루 나눠준대요. 새로운 농사 기술도 보급해야 된다. 새로운 농사 기술 보급하는 건 쉬운 문제지만, 토지제도를 바꿔서 또 농민에게 땅을 골고루 나눠주는 거, 이거 쉬운 문제인가? 누구 땅을 뺏어가지고 나눠줘야 된다라는 문제잖아요. 그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못 사는 사람들 많죠? 땅 없는 사람들 많죠? 부자들 땅 많죠? 그거 뺏어서 나눠줄 수 있을까? 과연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그 일이 가능할까? 누가 사? 나라에서 능력 없습니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나라가 한번, 나라 이름이 한번 바뀌지 않는 이상, 응?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나라가 망하고, 응? 기존에 부자였던 사람들,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내리고, 다 뺏고, 다시 시작하면 모를까? 응?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토지제도를 바꿔서 나눠준다라는 게.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이건. 이런 거랑은 틀려. 기술 보급하는 건 쉽지만, 토지제도를 바꾼다라는 건, 부자들이 지금, 이 부정부패하는 사람들이 나눠주겠어?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을 죽이고선 뺏어야 되는 거야, 거의.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야. 토지제도를 바꾼다라는 거. 쉬운 말이 아니야, 그지? 어렵죠? 자, 우리 것을 연구하고 정치 바르게 하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공업 사업 잘해서 잘 살아보자라는 거죠. 게다가 토지 제도에까지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세요. 농업 기술도 보급해야 된다. 실학자 중에서 우리 정약용이 나오고요. 유득공, 유희, 정약전, 김정호, 홍대영, 박주현, 박재가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나 나와요. 일곱 명, 여덟 명이나 나오네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 배워야 되겠지요. 실학자, 정약용.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한가 보네요. 오랜 유배 생활을 했대. 유배 생활은 누가 하죠? 중앙 정치에서, 그지? 맞아? 임금님 바로 밑에 쫙줄서 있잖아. 그줄서 있는 사람들 정도로 높은 사람들이겠지, 그지? 거기에서 뭐 뭔가, 그지? 밀려가지고 왕따당해서 지금 유배 갔겠지, 그지? 맞아요? 맞죠. 오랫동안 그저 유배 생활을 했대. 왕한테도 잘못 보이고 신하들끼리도 왕따당해서, 그죠? 실학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대요. 그래서 연구를 계속해서 500여 권의 책을 남겼대요. 굉장히 책을 많이 썼네요. 그죠? 자, 정약용은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토지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거 정약용이 한 거예요. 토지제도를 바꿔야 된대요. 또 인재를 고르게 활용해야 된대요. 사람을 고르게 활용해야 된대요. 토지제도랑 인재를 고르게 활용해야 된다라는 게 어디, 어느 책에 있는 거라고? 정약용의 경세 유표. 외우세요. 관리가, 지방의 관리가 지켜야 할 내용은 목민심서라는 책이에요. 목민심서.
외워야 되겠죠. 또 정약용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성을 연구해서 수원 화성을 설계했어요. 뭐라고? 수원 화성을 설계했어요. 되게 똑똑했나 보네요. 거중기를 뭐라고요? 고안에서 수원 화성 건설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크게 절약했어요. 거중기는 계속 나와요.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게 그래도 좀 보기 좋네요. 이게 뭐라고? 거중이. 거중기예요. 이돌 하나가 얼마나 무겁겠어? 성을 만드는 거, 성을. 사람이 우리 수원 화성을 보면은 이런 거 하나 질 때. 이돌 하나에 얼마나 무겁겠니? 굉장히 크죠, 지금. 2m 정도 되는 것 같죠? 그지? 어마어마하게 무겁잖아. 이거 사람이 들고 올라갈 수 있나? 뭐를 이용한 거라고? 거중기예요. 거중기를 여기다가 기가 막히게 설치하고 밑에서부터 들을 수 있겠지, 그지? 맞죠? 아까 그런 거를 들을 수 있겠죠? 자, 거중기 누가 만들었어? 정약용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일도 했는데 유배를 간거 보니까 밀렸나 보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정약용의 경세유표, 토지제도에 대해서 나온 그 다음에 관리가 지켜야 될 거, 목민심서 이런 것들이 있네요. 암기하시고요. 유득공 보도록 하죠. 유득공. 유득공은 발해고라는 책을 썼어요. 발해가 고려를 잇는 나라다. 발해가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다라는 거죠. 저 말은. 유득공의 발해고 암기하시고. 유희는 언문지를 통해서 잘못된 한자음을 한글로 바로잡으려고 했대요. 뭐라고? 잘못된 한자음을 한글로 바로 잡으려고 했대요. 또 우리 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누가? 유희. 알겠죠? 유희.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나왔지? 뭐가 나왔어? 우리 것에 대한 연구를 힘써야 한다라는 그 덕목이 지금 뭐에 해당되는 거야? 우리 것, 발해 고지, 언문지죠? 그지? 맞아? 우리 것도 보려고 그랬던 거야. 정약전 볼게요. 자산어보라는 책을 썼어요. 흑산도 주변의 다양한 바다 생물에, 흑산도 주변의 바다 생물에 대해서 쓴게 뭐라고? 자산
어보 자산 어보 두구 정 약점 자산어보 그 다음에 김정은은 대동여지도를 만들었어요. 목판으로 만들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했어요. 대동여지도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그죠? 나무판으로 만든 거래요. 각 첩을 접어서 휴대하기 요게 한개 첩들인가 요렇게 요만큼씩 접는 건가? 이게 각 첩이라는 게 그거 같은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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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래서 각 첩을 접어서 휴대하기 편하고요. 목판에 새겨서 대량으로 인쇄할 수 있었대요. 뭐라고? 목판으로 만들어서 목판에다가 먹물을 묻혀가지고 화선지 되고 찍으면 되겠죠? 대량 생산이 가능했어요. 대량 생산. 홍대형 볼게요.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한대요. 지구가 자전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구가 자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홍대용이요. 홍대용. 그 다음에 박지원은요, 열하일기 청나라 갔다 오고 쓴 여행기예요. 기행문이죠, 일종의 열하일기를 썼어요. 박재간은 청에서 받아들여야 할 내용을 모은 책이 뭐예요? 이것도 배워야 됩니다. 저것도 배워야 됩니다. 북학의예요. 수레랑 선박을 많이 이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소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잘 암기하세요. 다 외워야 돼. 박재가의 북학의 박지원의 열하일기 홍대용은 자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정약전의 자선어보 유희의 언문지 유득공의 발해고 주르르르 정약용의 목민심서 그 다음에 뭐 있었어 하나가 더 경세 유표 요 정도까지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지요? 수원의 화성의 가치 볼게요. 정조예요. 왕은 정조예요. 그때 왕이 정조인데요. 나랏 일을 할 인재를 골고루 뽑았대요. 왕실의 도서관이 규장각이에요. 이걸 설치했어요. 규장각에서는 뭐예요? 왕실의 도서관인데 학문을 연구하게 하는데 나랏 일도 함께 의논했다라는 게 조금 이상하지요? 규장각에서 뭐라고? 인재를 골고루 뽑아서 나랏 일도 했대요. 왜 그랬을까?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왕들 보면은 왕이 뭐좀 하려고 그러면 그 높은 애가 통촉하시옵소서 막 이러고 맨날 뭐 하지도 못하게 하잖아, 그지? 지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잖아, 그지? 맞아? 그 왕의 힘이 약한 거지, 그지? 맨날 통촉하라고 그러면은 왕이 정치할 만 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새끼 잘라버려야 되지? 근데 자르려면 웃긴 게개 하나 자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개가 거기 한반 이상을 지배하고 있어, 그지? 다 잘라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서 그럴 때 나오는 말이 인재를 골고루 뽑는다라는 게 뭐냐면 왕이 그 정치하는 사람들을 과거 시험을 봐서 능력 있는 애를 뽑으면 왕한테 충성할 건데,
그냥 신경 안 쓰면 어떻게 되냐면 그 높은 놈들이 지 아들 뽑아다 놓고 지 사촌 뽑아다 놓고 지말잘 들으는 애들을 합격시켜놔 과거 시험을. 과거가 비리가 많았어. 과거 시험 완전히 논술형인데, 그지? 이거 누구 아들이구나 이러고 만점을 줘버린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이 새끼는 내말안 듣는 새끼네. 내용은 좋지만 빵점 처리하겠어 이러겠지? 왜? 그래서 인재를 골고루 뽑는다라는 게 뭐냐면 실력 있고 왕한테 충성할 사람을 뽑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복잡합니다. 걔네들을 왕실 도서관 규장각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공부도 하게 하고 모두의 정치도 한 거야. 왜? 고내뭐좀 할라 그러면 고 걔네들 하고 할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맨날 통촉하려는데 짜증 나겠어 안 나겠어? 그래서 말잘 듣는 애들하고 정치치도 한번 의논하고, 그지? 얘네들이 잘 작전을 짜서 그 통촉하라는 애 이길 수 있게 해주겠지? 그죠? 연구를 많이 하겠지, 정치도. 그지? 왜? 얘네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야. 이 당시에 되게 복잡했어요. 자, 정조는 수원 화성을 계획적으로 건설했어요. 계획적으로 건설한다라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우리 송도 신도시 계획도시예요? 계획도시가 아니에요. 왜? 계획도시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여기다가는 뭐 짓고 여기다 뭐 짓고 여기다 뭐 짓고 뭐 줘야지 이렇게 한게 계획도시고요. 안 계획도시는 뭐냐면 옛날에 여기 누가 살아. 그지? 그래서 또 누가 또 이사 와. 또 와. 저절로 만들어진 도시고. 이런 데는 길도 꼬불꼬불하고 뭐 다시 하려 그러면 이걸 다 허물어야 되는데 다 허물기가 힘들어요. 그게 구도시고 계획도시는 완전히 하얀 백지 상태에서 진짜 계획적으로 얘가 인구가 많아지면 이렇게 할 거고 다 계획적으로 만든 게 계획도시야. 수원 화성은 어떻게 했다고? 계획적으로 건설했어요. 군사, 그죠? 일본 놈들이 또 쳐들어오면 어떻게 막을지. 또 상업, 그지? 상업을 잘할수 있는 새로운 중심지로 만들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만든 게 뭐라고? 수원 화성. 화성이에요. 왕권 강화. 왜? 왕말 안 듣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 맨날 통촉하래. 그 통촉하라는 애들 잘 보면 누구냐면 걔가 무슨 백도 없이 그러겠어? 옛날에는 외척이 많았어요. 그 임금의 부인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임금이 결혼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잖아.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왕의 부인의 아버지나 오빠나 그지?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많이 했어. 그리고 왕 말도 잘안 들어. 할아버지랑 관련된 그런 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 왕에. 그지? 그래서 또 할아버지 때부터 그지? 그걸 외척이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 왕도 맨날 뭐 하려고 그러면 맨날 통촉하래. 진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따지고 보면 뭐 장인어른 되고 외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어, 그 사람들이. 그래서 쉽게 어떻게 하기도 힘든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화성의 주요 시설물을 볼게요. 서북에 공심돈이 있어요. 성벽의 일부를 튀어나오게 만들었어요. 왜? 왜 그랬을까? 벽돌로 3층에 망루를 세웠어요. 군사들이 화포로 방어할 수 있게 했어요. 아까 봤었던 게 공심돈이야. 이거가 아니라. 그건가?
좀더 그건데. 이거 기억나요, 이거? 본적 있나? 이게 뭐라고? 여기에서 대포도 쏘고 화살도 쏘고 그지? 여기서 기름도 붓고 방어를 할수 있는 거야. 이게 뭐라고? 서북 화성의 공심돈이라는 거야. 3층에 망루를 세웠어요. 이게 3층인가 보지? 그지? 이게 망루지. 벽돌로 되어 있죠. 벽돌로 되어 있고 3층에 망루도 있어요. 팔달문 볼게요. 항아리 모양의 옹성을 설치해서 적군을 사방에서 물리를 칠수 있도록 했대요. 팔달문. 항아리 모양의 옹성. 이거 항아리 모양이죠? 문, 원래 남대문 같은 거 보면 안에 것만 있잖아. 근데 이 문에다가 성도 쌓여있죠? 항아리 모양의 옹성이래요, 옹성. 항아리 모양의 성, 옹성. 적군을 사방에서 물리칠 수 있도록 했대요. 이것이 뭐라고? 팔달문. 옹성, 항아리 모양의, 그지? 발달문 봤어요. 발달문. 새로운,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적어놓을 거고요.